말씀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교화단 법회가 있어서요. 기도도 많고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올라왔는데 경사님이 오셨더라고요. 이럴 수가. 다른데 나가면 안 되는 설교를 준비했는데 네,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밤새 몰아친 폭풍 후에 배가 난파되고 간신히 두 사람이 배에서 살아남았습니다. 배에서 살아남은 두 사람이 무인도로 떠내려와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걱정하는 가운데 우리가 살려면 기도밖에 없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죽을 힘을 다해 간절히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두 사람이 의문이 들었는데 우리 둘 중에 누가 더 기도의 힘이 강할까? 라는 의문이 들어서 섬이 있으면 끝과 끝으로 가서 기도를 하기로 했어요. 한 사람은 왼쪽 끝에 가서 기도를 하고 한 사람은 오른쪽 끝에 가서 기도를 하고 섬의 오른쪽 끝에 오른쪽에 자리를 잡은 사람이 먼저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배가 고프니까 제발 먹을 것을 주십시오. 했더니 곧 고기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 너무 외롭습니다. 여자를 구해주십시오. 했더니 또 다른 배가 한 척이 난파돼서 한 여인이 섬으로 오게 돼서 그 여인을 아내로 삼았다고 합니다. 참 대단하고 참 자비로운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섬의 왼쪽에서 기도하는 사람한테는 좀 이제 기도발이 좀 약했는지 그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신통도 나타나지 않고. 그래서 며칠 후에 이제 섬의 오른쪽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이제 몰래 보니까 아, 저 사람은 쫄쫄 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역시 기도발이 좋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역시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고 신심이 더 믿음이 강한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신이 나서 마지막으로 기도를 하나를 더 했는데 하나님 제가 이 섬에서 벌어난 날씨도 배를 한 척 주십시오. 했더니 조금 지나서 정말 배 한 척이 밀려왔어요. 근데 이때 이 사람이 아 생각하기를 저쪽에 있는 사람은 믿음이 없고 기도심이 없고 살아서 못하겠나 싶어가지고 나 혼자만 살으리라 하고 저 사람을 구하지 않고 배를 떠나려고 할 때 갑자기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너 왜 혼자만 말고 하냐? 했더니 이분이 말하기를 하나님, 이건 제가 열심히 기도해서 얻은 거기 때문에 제가 제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까? 이건 제가 얻은 축복이기 때문에 제가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하늘에서 꾸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 참 너무한다. 애초에 저 사람 기도가 아니었으면 네 기도는 이루어지지도 않았을 것이다. 저 사람은 너의 기도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느니라. 네, 기독교 예화입니다. 이제 약간 좀 어느 정도 예측한 분들이 계시겠죠. 근데 우리는 알든 모르든 간에 다른 사람의 기도와 염원 속에 살아갑니다. 그게 나의 가족일 수도 있고 나의 동지일 수도 있고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이 속으로 나를 위해 우리 전교수님이 행복하면 좋겠다 라고 아무도 모르게 한 마음을 가졌는지는 당연히 모르겠죠. 근데 만약에 아 나는 그런 사람이 없는 것 같아 나는 맨날 힘들게 우리 가족 기도만 해주고 나를 위해 기도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은 저도 신고 모실 때 항상 교도님들을 위해 신고를 올리고 지사님도 정말 우리 교도님들이 제발 건강하시고 회복하시라고 정말 기도하시다가 병이 나셨잖아요. 애써서 막 교도님들 편찮으신 거 보면서 마음 아파하시다가 그리고 많은 부모님들이 그 교당의 교도님들을 위해 기도를 하고 또 더 나아가서 교단의 원로님들과 선지님들, 스승님들도 항상 교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원불교 교단의 교도님들이 행복하시라고 은혜 가득하시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모르겠지만 누군가는 나를 위해 뭐 날마다 하지 않더라도 한 마음을 모을 수 있죠. 예를 들면 정수님이 저한테 떡을 줬다 그러면 제가 정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행복하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한 마음을 누구나 가질 수 있잖아요. 제가 언젠가 대학원 시절에 108배를 하는데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108배를 하다가 문득 아 내가 내 힘으로 살고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이곳에서 내 성원으로 산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수많은 원로님들, 어른님들, 스승님들 그리고 우리 부모님의
염원으로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정말 강하게 든 적이 있었습니다. 수도원을 찾아가면 어른님들이 그냥 아이고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 하실 때 그냥 그러시구나 그냥 했는데 그 순간에는 그게 정말 강하게 느껴지면서 아 내가 진짜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다 정말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타력이 바탕이 되어 살아가잖아요. 대종사님께서도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은혜로 사안을 밝혀주셨듯이 그리고 자력과 타력이 같이 있어야 살아간다 하셨듯이 내가 그냥 나 잘나서 사는 것 같지만 같이 잘났을 때 좀 더 타력을 잘 받는 분이 더 잘 살거든요. 같은 능력을 가져도 좀 더 그런 타력이 각기를 있는 분들이 더 일이 잘 풀립니다. 이걸 우리는 이제 복이라고 하고 세상에서 운이 좋다라고 말을 하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럼 도대체 누가 나를 위해 기도할까? 누가 나를 위해 기도해줄 사람 어디 없나 하고 찾아보시라는 게 아니고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주자. 나도 누군가를 위해 기도를 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주자는 것입니다. 내 작은 기도 한마디로 그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복이 가고 좋은 기운이 가고 그 사람 일이 잘 풀리게 하는 그 씨앗을 심어주는 사람이 바로 내가 되자. 정말 뒤에서 알아주지 않더라도 그 사람을 위해 조용히 기도해주는 그런 사람.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하기가 참 쉽죠. 우리 가족을 위해서는 저절로 나오잖아요. 저절로. 그리고 내가 그래도 호감이 있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가 좀 쉬운데 나에게 좀 못되게 구는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 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어색한 사람, 나를 서운하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또 이기적이거나 양치 같은 사람에게는 기도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그 한마디가 어렵거든요. 저 사람 잘 되게 해주세요. 그 한마디가 입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속에서 또 글자로 또 나오지가 않아요. 차마. 조금이라도 그 사람에게 이익이 될까 두렵습니다. 학부 시절에 저를 좀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사람에게 처음에 별 생각이 없었는데 그 사람이 좀 남들이 봤을 때도 깡치라고 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소심해가지고 다 잘 지내야 하는 그런 컴플렉스가 있어요. 어떻게 잘 지내보려고 노력을 하면 할수록 그 사람에게 좀 우스워 보인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 사람이 나를 좀 우습게 아는구나. 나를 만만하게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노력을 하다가 나중에 안 돼서 이제 포기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미워지는 거예요. 누가 노력하라고 안 했는데 혼자 노력해놓고 노력했는데 안 된다 해서 이제 그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한 거죠. 티나지 않게. 몰래. 속으로. 그러다가 이제 만덕산에서 여러 훈련을 나게 됐는데 만덕산에서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3부 1회라고 해서 진짜 바닥에 엎드려서 절하진 않지만 3번 선하듯이 행선으로 걷고 선체로 대례로 절을 한 후에 내가 가장 미운 사람, 불편한 사람을 위해서 신고를 모시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게 이제 시간이 좀 길었거든요. 3부 1회로 계속 가면서 3부하고 1회 할 때마다 신고를 모시잖아요. 근데 딱 그 사람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당연히 이제 기도하기가 싫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 그 사람이 조금이라도 내 기도 힘이 가면 어떡해. 저렇게 못된 사람인데 내 기도 힘으로 저 사람이 잘 풀리면 어떡해. 이런 좀 마음이 있었죠. 근데 그 시간이 이제 그 사람을 위해 기도라는 시간이니까 처음 이제 우선 같이 그 프로그램을 하는데 처음에 딱 일배를 하고 신고를 모실 때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정말 아무 생각도 하고 싶지 않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한 배를 할 때는 사원님 근데 더 이상 생각이 안 나가는 거예요. 정말 이게 근데 그 시간이 길다고 했잖아요. 그 다 같이 그렇게 그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기도를 하는 시간이었고 그리고 나서 사원님 그 사람이 이따가 또 그 다음 사원님 그 사람이 잘 되게 해주세요. 처음 이름도 안 했어요. 사원님께서 그 이름을 모르도록 이름도 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하다 보니까 한 걸음 나가다 보니까 한마디가 한 문장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심사원님 고준영 교우가 잘 되게 해주세요. 그게 나오고 나니까 그때부터 신고가 정말 쉬워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사원님 제가 그 고준교랑 사이가 안 좋은데 서로 이제 그런 걸 풀고 상생이 되게 해주세요. 그 사람이 잘 되게 해주세요.
그 사람이 한 일 잘 되게 해주시고, 그 사람이 성격이 좀 더 원만해지게 해주시고, 그 사람이 하는 일과 잘 되고, 다른 사람과도 사이좋게 잘 지내고, 공부도 잘하고, 이렇게 계속 기도가 그때부터는 이제 나오는 거죠. 짧게, 짧게, 짧게.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랑 관계가 확 달라졌어요. 제 안에도, 그러니까 언젠가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저랑 사이가 안 좋았겠죠. 뭔가 풀어야 할게 있었으니까. 전생의 인연이 좀 무엇이든가.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냥 저랑 관계가 좀 별로 어색했거든요. 근데 풀어야 되는데 제가 노력을 하다가 안 되니까 미운 마음을 가지면서 또 새로운 업을 계속 심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신고를 모시면서, 그러니까 마음을 놓게 되는 것 같아요. 마음을 놓은 게 포기, 에이, 못된 사람, 포기하리라 이게 아니고, 그냥, 아, 그 사람은 그냥 나의 어떤 성향이 마음에 안 들었겠지. 그냥 이 사람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냥 나는 다만 그 사람을 위해 기도를 해주고. 그런 마음을 내고 나니까, 오히려 관계가 정말 자연스럽게 잘 풀리면서 그 사람을 만나도 서로 편안하고 좋은 관계가 됐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나 가족이나 이제 좋아하는 인연을 위해서 정말 쉽게 신고가 나오지만, 이럴 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잘 되지만 미운 사람에게는 쉽지 않은데, 이게 힘이 당연히 다르겠죠.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쉽게 되는 건 그만큼 힘이 안 쌓이잖아요. 내가 힘들게 했을 때 힘이 쌓이거든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뭐 배정길, 군산 배정길님이 정말 잘 되면 좋겠다. 쉽게 나오는 거는 당연히 뭐 공덕이 되긴 하겠지만 그렇게 큰 힘이 쌓이지 않는데, 정말 싫어하는 구준영 하고 딱 마음 놓고 기도를 했을 때 힘이 생기고 엄청 쌓이는 거죠. 마음이 확 열리고 힘도 뭔가 그 계단을 한번 뛰어넘는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아, 내가 이 단계를 뛰어넘었다.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 좀 미운 사람을 위해 신고하는 게 좀 더 쉬워지고, 그만큼 자비심이 생기고 마음이 열리고 그렇게 됩니다. 오늘 교환한 주제는 사실 미리 연마하기거든요. 응용하기 전에 응용의 형태를 보아 미리 연마하기를 주의할 것인데, 이제 이 굳이 연결을 시키자면, 지금 제 마음을 보면 내 마음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사실 내 마음을 자세히 보면 내가 지금 어떤 시야를 신고 있는가를 알 수 있거든요. 마음을 보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제가 뭐 겸사 황은혁 회장님께, 황은혁 고문님께 좋아하다 한 마음이 심어졌어. 아유, 왜 부담을 안 나오시는 거야, 정말 서운하네라는 한 마음이 이렇게 심어졌는데, 이거를 그냥 사람들은 생각 없이 살아요. 그냥 살다가 일이 생기 겹치다 보면 나중에 정말 어떻게 손쓸 수 없이 미운 마음이 가득해졌을 때는 이거를 고치기가 힘들거든요. 그냥 저 사람은 나에게 미운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제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씨앗이 딱 심어졌다, 아, 내가 지금 약간 뭐 미운 마음이 나는구나 했을 때 그거를 확 돌려야 이게 나중에 그렇게 힘들 필요가 없이 계속 상생의 인연이 되지, 나중에 걷잡을 수 없이 커질 때는 정말 힘들거든요. 정말 힘들어요. 울면서 해도, 기도할 때는 참회를 하지만 다시 돌아와서 그 사람을 만나면 다시 미운 마음이 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가 어떤 씨앗을 심고 이 씨앗이 나중에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자라게 될 것인가를 안다면 내가 한 마음 낼 때 조심을 하겠죠. 오늘 제가 회고 뒷면에 정산종사님 본문을, 한절하늘지 본문을 실어놨는데요. 한 사람이 이정훈 법사님, 학생 때 얘기겠죠. 섭섭함이 있어서 없는 허물을, 그러니까 뒤에서 험담을 하고 다니는 거죠. 아, 이정훈이가 하면서 없는 말 하고 다니니까 이제 종무사님 귀에도 들렸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정훈님이, 이 법사님이 조실에 들어오니까 정산종사님께서, 어쨌든지 미운 생각 갖지 말고 작은 선물이라도 챙기고 따뜻하게 불공을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이제 당시에 당연히 공부가 덜 되셨을 이정훈 법사님께서, 아니 그런 억울한 말 듣고도 참기 힘든데 어떻게 제가 불공까지 합니까, 종법사님. 그러니까 이제 이 정산 종사님께서, 바늘 구멍으로 황소 바람 들어온다고 하지 않았냐, 작았을 때 그 씨앗을 없애버려야 한다, 명심하고 꼭 실천해라 하니까, 이제 이 정원이 이 말씀을 받들고, 근데 종보사님이 부처님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안 지키겠어요? 그 말씀을 받들고 불공을 하였더니 상급이 상생으로 돌아서 서로 신복 동지가 되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학교를 다니다가 정말 어린 아이인데 처음에 딱 귀엽게 봤는데, 제가
그 10살 어린 아이들과 공부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귀엽게 봤는데 그 중에 약간 좀 미운 애들이 있는 거예요. 하는 짓이 뭐라고 해야지? 좀 정말 뭐 너무 못하는데 자꾸 뭐 잘난 척을 하면서 괜히 일을 회방놓는 애들. 저는 빨리 이 일을 끝내고 싶은데 이 자꾸 회방놓으면서 그러면서 자꾸 뭐랄까 없기 때문에 더 잘난 척을 이런 걸 하는 거겠지만 근데 그 아이를 보면서 일이 자꾸 그르치니까 제가 미운 마음이 났던 거예요. 저도 모르게 난 빨리 이걸 끝내고 교당 일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 마음을 놔뒀더니 나중에 그 아이랑 자연스럽게 기운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 아이도 저를 안 좋아하는 게 느껴지고 그래서 아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당장 그 아이를 위해서 좋은 마음을 보내기에 계속 노력했거든요. 그 아이를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고 그 아이를 생각하면서 계속 감사심을 내고 했더니 지금은 아주 아주 좋은 관계가 됐거든요. 이게 정말 단순한 원리예요. 그냥 내가 그 사람을 위해 감사심을 가지면 당연히 상생의 인연이 되고 원망심을 내면은 그 기운이 가서 이게 자연스럽게 내가 뒤에서 험담을 할지라도 그 기운이 가서 언젠가는 악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거를 어떻게 컨트롤 할 수 있을 때 이거를 빨리 뿌리를 제거하고 좋은 씨앗을 심어야지 나중에 커져 있으면 그냥 다 이제 내 주변 사람이 다 원수가 되겠죠. 근데 이렇게 씨앗을 뽑고 좋은 씨앗을 심는 가장 쉽고 좋은 방법이 이제 기도라는 거죠. 안 그러면 내가 막 물질 공세를 하고 계속 좋은 말을 했고 하고 근데 그 사람 대하기 싫을 때도 있잖아요. 그 사람 대하기 싫은데 뭐 좋은 선물을 주고 좋은 말을 하겠어요. 그냥 뒤에서 먼저 기운을 계속 돌리는 것부터 하셔야 나중에 그 사람이랑 상생이 되는 씨앗이 심어진다는 거죠. 기도를 할 때 저는 이제 솔직하게 기도를 했어요. 복심을 사하니 제가 그 사람이 불편하고 미운 마음이 납니다. 그냥 제 안에 모든 원망과 미움을 녹여주시고 그 사람이 사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하는 일들이 다 잘되게 해주시고 또 제가 그 사람이랑 상생의 선연이 되게 해주세요. 제 마음의 미움을 녹여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교도님들도 한번 지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불공을 드려야 할 사람, 내가 불공이 필요한 사람, 조금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를 조금은 껄끄럽게 하고 또는 나를 자꾸 거슬리게 하는 사람. 미움이나 이런 시기, 질투, 이기심 이런 거는 화살이 결국 자기에게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그 사람을 향한 강렬한 미움을 가졌을 때 당연히 그 에너지가 그 사람에게 가긴 가겠죠. 내가 예를 들어서 조정원님을 너무 미워. 그러면 그 마음이 당연히 기운이 가긴 가겠지만 그 기운이 누구보다 먼저 영향을 미치는 건 당연히 저겠죠. 왜냐하면 제 안에 강렬한 미움을 가득 채워서 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상대에게는 그 미움이 흘러나가는 거고 저는 그 미움에 대한 강한 에너지를 직격으로 맞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향한 미움이나 원망을 거두고 오직 내 자신을 감사와 은혜로 채워나가는 게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고 나 자신을 위한 일이라는 거죠. 용서를 한다 이런 거는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고 나 자신을 위한 일입니다. 내가 그래서 원망심을 가져봤자 안 좋은 일들이 나에게 오지 그 사람에게 가진 않거든요. 왜냐면 무엇보다 강한 에너지에 강한 원망 에너지를 받고 있는 사람은 나 자신이기 때문에 한 명을 지금 떠올려 보시면 좋겠어요. 만약에 난 그렇게 미운 사람이 없다, 껄끄러운 사람이 없다는 분은 아 내가 그러면 좀 우리 교당에서 불공을 드리고 싶은 분, 이 사람 잘 됐다는 분 또는 이 사람이랑 나는 한 번도 말을 해본 적이 없다, 좀 어색하다는 분. 보통 그 같은 단끼린 얘기를 하시지만 예를 들면 뭐 원신단 교도님들이랑 보은당 분들이랑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나랑 얘기하지 않는 분, 이름조차 모르시는 그 분 이름을 제가 물어보시면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한 분을 정하셔서 지금부터 저랑 약속을 하면 좋겠어요. 5주간 제가 세보니까 9월 21일까지 5주간 신고 시간에 그 사람을 위해 신고를 한마디라도 모시자는 거죠. 처음에 꼭 좋은 길게 안 해도 되고 또 미워하는 사람이 좋은 마음이 아니어도 돼요. 예를 들면 뭐 회사에 다니는데 김 부장이라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김 부장 그 자식이 정말 솔직히 잘 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사장님 그래도 잘 되게 해주세요. 난 처음에 그 한마디라도 좋으니까 그 사람을 위한 시간을 가지라는 거 짧게라도. 꼭 내가 아침 저녁으로 친구를 보이시지 않는다면 순간순간 생각날 때 밥하다가라도 내가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라도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안에 원망심 없게 해주세요. 이런 한마디라도 신고를 해서 이게 5주 동안 쌓이면 내 안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그 사람이랑 관계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한번 직접 체험해보시면 좋겠어요. 만약에 정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 저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이익이 가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이 아닌 거 정말 당연하거든요. 당연하죠. 미운 사람인데 내 소중한 이 기도를 그 사람이 하고 싶지 않은 게 당연하지만 우리가 인과를 아는 공부인이기 때문에 인과를 또 공부하는 공부인이기 때문에 공부삼아 해보자는 거죠. 그리고 이걸 내가 직접 느껴야 나중에 더 하기가 쉽거든요. 이거를 느껴보지 않은 사람은 끝끝내 못하는데 한 번이라도 체험을 해본 사람은 그래도 이게 결국 나를 위한 거고 이게 결국에 우리가 상생으로 가고 나에게 복이 또 된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안 좋았던 관계도 풀린다는 게 직접 눈으로 보이고 몸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더 잘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복을 주는 사람이 더 복을 지게 되고 죄를 주는 사람은 이제 더 죄를 지게 되는 거죠. 죄를 지었던 사람은 정말 이 기도 하나 한 것도 아깝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고 안 좋은 기운 받을 때도 욕을 하기 때문에 계속 강급하게 되고 한 마음으로도 계속 상생으로 가는 사람은 계속 진급을 하게 됩니다. 부처님 10대 제자 중에 아들 계십니다. 라울라는 미행제일입니다. 뒤에서 몰래 수행을 열심히 하셨던 분인데 우리도 한 명 한 명이 미행불이 돼서 미행하는 부처님이 돼서 뒤에서 그 사람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몰래 기도를 해주고 그 사람을 챙겨주는 그런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원래 하고 싶었던 거는 제비뽑기를 하는 거였거든요. 제비뽑기를 해서 우리 교도님 이름을 적어서 뽑힌 사람을 위해서 무조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제 안 나오시는 분이나 때때로 나오시는 분 있잖아요. 이 사람을 뺄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 숫자가 제한되어 있으니까 또 한 사람당 두 명 기도하기에는 이제 처음 시작부터 좀 너무 센 것 같아서 그래서 지사님께 상의를 드렸더니 지사님께서 그건 좀 아닌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안 오시는 분이나 빠지시는 분들께 또 복이 안 가면 어떡하냐 또 그분들도 이렇게 서로 기도하면 서로 복이 되는데 안 오시는 분들에게 복이 안 가면 안 되니까 다른 방법을 써봐라 해서 이제 제 생각 어제 열심히 연마한 결과 아 그냥 각자 정하셔서 하는 게 제일 좋겠다. 또 각자 누가 불편한지는 스스로만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또 가능하시면 이 기회에 좀 어색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끔 안부 문자도 놓고 안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안부 문자도 놓고 때때로 작은 소박한 선물도 주고 또 이런 불공의 시간이 5주 동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9월 21일에 정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주간 하루에 적어도 정말 한 번씩이라도 그 사람을 위한 신고를 올리시고 그동안 어떤 변화하는 것들을 몸소 체험하는 그래서 대진급하는 귀중하고 소중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